자, 강의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오늘은 2-2편 문제 13번이요.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임피던스 전압이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두 문제 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기술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임피던스 전압이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을 하면 임피던스의 전압의 정의를 쓰고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와의 관계를 기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개요 부분에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와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전압 정의네요. TR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을 서서히 올려가요. 지금 유도전압 조정기로 올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전격전류가 흘렀을 때 그랬을 때 1차 측에 가한 전압, 이 VS가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단락을 했어요. 이렇게 단락을 했어요. 이렇게 단락을 한 다음에 변압기를 단락 시험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뭐 전압계 놓고 전류계 놓고 여기다 전량을 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뭐가 측정이 되겠냐. 이렇게 단락을 하면은 이 전격 전류가 흐르는 걸 감지해 가지고 이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그때 인가된 1차 측 이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단락 시험을 하면은 일단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단락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전력계에서 어떻게 해요? 전력계에서 동선이 측정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가지고 개방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부하가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측에 들어간 전류는 여자 전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부하가 안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력은 이제 손실 개념인데 이제 여기는 어떤 게 되겠어요? 무부하손인 철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락시키면 어떻게 돼요? 동선이 측정되는 거고 오픈시키면 철손이 측정되는 거예요. 변압기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과연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결론은 비례관계입니다. 결론은요. 자,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인데 일단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비례관계죠. 그런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동질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예요? 비례관계, 백분율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그래서 밑에다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백분율로 표시된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백분율로 표시된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관계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결론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로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오면 꼭 개요했다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테마는 이제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하고 어떻게 비례관계가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들어가면요. 일단 가점이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 없어도 문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쓰면은 반드시 가점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총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우리가 VS라고도 하고요. 또 I 곱하기 Z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볼까요? TR 임피던스, R 플러스 JX죠. TR 임피던스에 의해서 TR 내부에 전압강하가 발생한 건데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해요. 즉, TR에 흘러가는 전류, 그 다음에 TR의 임피던스 이 두 개를 합한 전압 개념이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Z로 표기를 했을 때 자, 이게 Z이 지금 벡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벡터 표시를 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크기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I 곱하기 Z 형태인데 어떻게 해요? 이 I는 전격전류예요. 그러면 이 전격전류는 어떤 전격전류냐? 자, 1차 측에 흘러간 전격전류일 수도 있고요. 2차 측에 흘러간 전격전류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데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는 뭐냐 이거예요. 이 임피던스는 만약에 IN을 1차 전격전류로 놓으면은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넣어야 돼요. 변압기에. 그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뭐예요? 지금 답,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R, L, 이걸 R1, X1, ㄹ 이게 뭐죠? G0, B0. 자, 2차 측, 또 RX 표현을 해야죠. R2, X2,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등가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번수비 A는 N2분의 N1, E2분의 E1, V2분의 V1, I1분의 I2, 루트, Z2분의 Z1이기 때문에, 자, 이쪽 2차를 1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값을 R1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A하고 Z의 관계에서 보면은 Z1은 A 자승 Z2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A 자승식을 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고 자, 2차를 1차로 환산한 전체 TR의 전체 임피던스를 보면은, 자, 2차를 1차로 환산했기 때문에, 먼저 원래 있던 1차 거요. R1 플러스 X1에다가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A 자승 R2 플러스 A 자승 X2. 이게 인지에 1차 측에서 본 TR의 총 임피던스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1차 전격 전류를 곱하면 임피던스 전압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2차 전격 전류를 놓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2차는 그대로 R2, X2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1차를 2차로 환산해야죠. 그래서 A자승분의 R1, A자승분의 X1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는 A 자승분의 R1 플러스 A 자승분의 X1 플러스 R2 플러스 X2 요거하고 곱하기 I2N을 하면은 똑같은 의미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교재에서 설명만 했었고 교재에서는 자, 이 방법으로 지금 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측에서 본 TR의 총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자, 이 Z을 어떻게 해요?
1차 측에서 본 총 임피던스로 나눠서 R1, X1 있고요. 다음에 여기 R2, R2를 어떻게 해요? R1화 시키기 위해서 A자성을 곱했죠. X2도 X1화 시키기 위해서 A자성을 곱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 실수, 허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R과 대문자 X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IR 플러스 JIX로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전체가 임피던스 전압이고 이 자체가 저항 전압, 여기가 리액턴스 전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를 나타낸 임피던스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크기만 나타내기 때문에 IR의 자승 플러스 IX의 자승에 루트를 치우면은 어떻게 해요? 전체 크기가 나오겠죠. 이거는 벡터화 시킨 거고 요거는 크기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뭔가 그런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과 전격 전압의 백분율비 그랬어요. A와 B의 백분율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자에는 뭐가 붙어요? A요. 항상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A와 B의 B 이거 뭐예요? A와 B의 B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죠. B에 대한 A의 B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의 비율은 위에서부터 차근 순서대로 읽는 거고 B에 대한 A의 비율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율에 대한 개념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거꾸로 되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 전압과 전격 전압의 백분율비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 분자에 붙고 전격 전압이 분모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B가 아니고 백분율비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자 임피던스 전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뭐예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보면 얘는 여기 위에 분자 부분에만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랬을 때 이 전압 자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1차 측에서 바라봤다 그러면 1차 전격 전압이 들어가고 만약에 2차 측에서 바라봤다 그러면 그때는 2차 전격 전압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V분의 I 곱하기 R 형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까지 하면은 이걸 퍼센트 IR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때는 퍼센트 IX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퍼센트 저항 전압, 이걸 퍼센트 리액턴스 전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를 나타내면 어떨까요? 퍼센트 IR의 자승 플러스 퍼센트 IX의 자승에 루트를 취하면 되겠어요. 이해 가셨죠? 비례관계 지금 현재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뭔가 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보니까 정의 보니까요 해로 임피던스 자 여기 뭐 변압기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통상 퍼센트 임피던스 설명할 때 설로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해로 임피던스라고 해놨는데 변압기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회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변압기까지 포함했고 더 큰 광의적인 의미로 되는 거죠. 자, 회로 임피던스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압 강화와 전격 전압의 백분율 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이게 어떤 선로예요? 변압기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변압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변압기와 선로 전체가 다 포함된 그런 임피던스라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로 임피던스에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 전격 전압의 비율, 백분율 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압 강화가 위에 올라가고 전격 전압이 밑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인가된 전압이 전격 전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IN 제시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위에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나눈 거죠.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실수부 따로, 그 다음에 허수부 따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를 퍼센트 저항, 그 다음에 얘를 퍼센트 리액턴스 해갖고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우리가 이 퍼센트 저항을 소문자 P로 나타내고요. 퍼센트 리액턴스를 어떻게 해요? Q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요? 크기를 나타내니까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 해서 총 루트를 취하면 되고 이걸 간략하게 P의 자승 플러스 Q의 자승의 루트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결론은 뭐예요?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결론은 비례관계에 있더라. 이런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는 고장전류를 배울 건데요. 고장전류에서 고장전류 해석법이 어떻게 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법도 있고요. 다음에 뭐 오음법도 있고 피우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법인데 그러면 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냐 이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는 이유는요. 자, 1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나 2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로가 있을 때 1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나 2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증명했는데 고압측이나 저압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그래서 자 먼저 1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는 1차 전격전압을 집어넣었어요. 1차 전격전류를 집어넣고 1차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곱하기 100을 했어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요? 전체 다 2차로 환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수비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2차로 따주는 거죠.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2차로 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먼저 E1과 E2의 관계를 보면요. E1과 E2예요. 그러면 E2를 E1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E2는 A분의 E1이 되겠네요. E1을 표기한다. 그러면 E1은 AE2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I1N이네요. I1N이요. I1N. 먼저요. E1과 E2의 관계요. E1. 그 다음에 E2인데. 자, E2를 E1화 시키는 거예요. E2를 가지고 E1하고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E1은 AE2니까 AE2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I1이요. I1과 I2의 관계를 봤을 때 I1은요. I1은 자, 이 I1은 이쪽으로 가니까 A분의 I2 해면은 A가 이쪽으로 가고 A가 이렇게 가면 I1은 A분의 I2가 되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 Z을 보면 A의 자승은 Z2분의 Z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Z1과 Z2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Z1을 그대로니까 A 자승 Z2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A 자승 Z2.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식에 I1, Z1 이 녀석들을 전부 다 2로 지금 다 등가화시킨 거죠. 요걸로요. 요걸로 다 등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분자에 있는 A하고 A 자승이니까 서로 상쇄되죠? 하나 상쇄되고 이 A와 이
밑에 분모 있는 게 상쇄되기 때문에 A가 다 없어지는 꼴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E2분의 I2N Z2 곱하기 100으로 식이 전개되고 결국은 이거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2하고 똑같은 거죠. 2차 측에서 바라본 거하고. 중요해요.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서로 똑같이 되는 거를 증명하라고 단독으로 10점짜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요에서 임피던스 전압 정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에 대해서 비례 관계다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영향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건데, 중간에다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지금 요 부분을 써주면은, 최소한 2점에서 3점은 가점이 들어갈 겁니다. 웬만한 수험생들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 여력이 되시면 위에 부분을 써주면은, 저도 썼는데, 그 교시 점수가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 저도 해봤으니까. 자,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영향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오늘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바로 요거를 앞자를 따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영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전압변동률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압변동률 입실론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가 증명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증명 관계 요거는 굳이 알 필요 없으시고요. 자, 결론식만 외시면 돼요. 자, 전압변동률 입실론은요, V2N분의 V2O라고 해야 됩니다. V2O 빼기 V2N 곱하기 100이에요. 얘예요. 얘는 결국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다. 이거를 일단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나와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철심 표시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V2O라고 하는 거는, V2O는, O는 오픈입니다. 오픈. 즉, 2차 측을 개방했을 때 전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에 전류가 안 흘러요. 즉,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유기기 전력 2차 측에 나온 전압하고 똑같아요. 즉, 무부하 전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요? 요쪽입니다. V2O입니다. 자, 그러면 V2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2차 측에 이제 부하를 거는 거죠.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측 단자에 어떻게 해요? 걸린 전압입니다. V2N이에요. 자, 그러면 V2O와 V2N은 어떤 녀석이 더 크냐? 당연히 여기가 크겠죠. 왜요? V2O에서 V2N까지 올라오고 하면은, 자, 여기에 흘러가는 2차 전격 전류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의 임피던스와 곱인 전압 강하가 분명히 떨어진 만큼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2N이 훨씬 작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변동률 입실론은 항상 무슨 율 하면은 분모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 거가 들어옵니다. 2차께 들어와요. 그래서 V2N분의 V2O 빼기 V2N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전압 변동률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여기 100V가 떴는데, 여기 90V 걸렸다. 그러면 100-90 나누기 90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예요? 퍼센트 저항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사인 세타 요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은 외우십시오. 자, 증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증명되는 과정을 다 써놨어요.